맛있는 걸 꺼내시는 네, 것 같은데. 네, 밥에다가 연어. 아, 연어 좋죠. 연어는 뭐 질리죠. 아, 이게 퀴즈 프로그램도 아닌데 연어. 우리가 맞춘 것도 아닌데 말이죠. 네. 저기다가 예. 어, 저기다가 아, 채소를 또 담고. 오, 맛있겠다. 그래서 다양한 연어 비빔밥. 아, 아 맛있겠네. 이렇게 챙겨 드시는 편인가 봐. 자주는 못 해먹어요. 연어가 비싸서 가끔씩 평소 때 조금씩 조금씩 좀 이렇게 또 건강을 신경 쓰다 보면은 좀 나아지려고 먹는 거죠. 뭐. 좋대니까. 아유 저기 아니 그냥 뚝딱 만드셨는데 엄청 맛있어 보이고 되게 건강식이잖아요. 네 건강식이죠. 맞아요. 그거 짜지 않아서. 이숙 씨가 연어 덮밥을 만들어 드시는데요. 이 연어에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비타민 B군이 굉장히 풍부합니다. 그래서 다크서클을 완화시켜주고 피부 색소가 침착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 지금 여름철 강한 자외선 때문에 상한 이 여름 피부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되겠습니다. 처음으로 이렇게 조용하신 모습 같아요. 식사하실 때 정말 아유, 조용하시네요. 아유, 국진 씨 정말 저 한번 살아봐요. 어, 갑자기 프로포즈인가요? 아니 그런 모습 저 알고 보면 저 우아한 여자야. 아 우아한 모습을 처음 봤어요. 아 식사하실 때 우아하시구나. 몇 킬로 빠지셨나요? 지금 제가 한 4, 5킬로 뺐어요. 얼마 만에? 2개월 반 만에. 운동하고. 일단은 관절, 무릎 관절도 내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은 무릎 관절이 첫째가 가장 첫 번째 이상이 있어요. 체중이 많이 나가면. 근데 이것도 몸이 가벼워지니까 뭐 무릎도 조금 더 정말 덜 아프고 모든 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여러분, 저처럼 이렇게 무릎 관리를 잘 하셔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. 아셨죠? 바로 나! 이거 지금 화이팅이에요. 계속 다 해야 돼요.